39절에서 23절 본문 중심으로 부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 이상열 목사님입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해어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폭풍이 지나가면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남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듣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책망과 원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이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힐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질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상식적인 말을 묻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묻지도 않고 또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이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부활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활이 이토록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건이라면 역시 그 부활의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부활의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세상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지만 여기서 한번 기독교를 한번 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부활의 또 다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하기도 두려운 그런 질문일 줄로 압니다. 오늘은 지난주 부활 사건 후에 나타난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부활의 결과에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앞뒤 분위기,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지 못했던 신기한 기적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바다 폭풍이 잔잔케 되고 죽은 사람이 살고 병자가 말 한마디에 고침을 얻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자부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구약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메시아로구나. 아, 이제 이분이 언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선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제자들이 최고의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선포하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얻게 될까요? 이것이 그들이 역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최고의 영광,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사역을 쭉 시작하다 3년째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자기 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도 이런 메시아의 기대감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구나.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의 중심지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거기 있던 모든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약속의 독립국가로 분명히 만드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심리가 그들에게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 없이 한마디 대꾸도 없이 너무너무 허무하게 로마 군인들의 붙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기대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이 허무감,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마 극대극입니다. 완전한 기대감이 완전하게 허물어지는 그런 최고에서 최저의 그런 것을 그들은 며칠 사이에 느끼게 됩니다. 허무함만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말은 모인 곳에 문을 잠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우리도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제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 밀려들어왔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도 이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은 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본문의 앞에 보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과 허무함, 부활에 대한 놀라움과 믿을 수 없는 신비로움이 뒤섞여 있을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의 그 충격, 놀라움, 당혹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 오늘 본문의 그곳에는 적어도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 보면은 가룟유다는 이미 죽어서 제자의 반열에서 빠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도마가 다른 소리 하죠. 나는 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가만 보면 항상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딴 소리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재직회나 무슨 모임 같은데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 꼭 딴 소리를 하죠. 그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참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식 모임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때 제자들 1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만남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제자들과의 만남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갖느냐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좌우하죠. 첫 번 만나서 좋은 인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항상 좋게 비춰지고, 첫 번 만나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면은 아무리 남들이 좋게 말아도 그 생각이 설득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 우리 선입견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 평화 이런 의미의 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말입니다. 만날 때라든지 헤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이 평강을 기원하는 것이 그들이 전통이요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은 며칠 만에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이니까 며칠이 공백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만나는 예수님이 인사말로 보기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없죠. 며칠 만에 만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 인사말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평강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씀 두 번 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두 번을 거듭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예수님 일생을 살펴봅니다. 33년이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사건이 나오죠. 천국 천사가 하늘에서 우렁찬 합창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고했던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를 한번 만납니다. 총독 관저에 빌라도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총독 관저에 가서 그 빌라도를 만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대화의 내용이 그 빌라도의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가이사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던 날 이 세상에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주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이사, 그 로마 황제였죠. 가이사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던 날 나는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이사가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는 평화가 단어는 같아도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은 평화라면 가이사가 주는 평화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평화를 주시러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우리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주장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이미 있었다면
예수님이 또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이사가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가이사가 주는 그 평화가 참 평화였다면 예수님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 가이사가 주는 평화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야가 주는 그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군대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렇죠? 로마 군대를 가리쳐서 우리 무적의 군대라고 말하죠. 가장 최고의 힘과 그다음에 그 무력을 자랑하던 바로 그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는 이 힘을 가지고, 군대의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평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평화죠. 십자가를 통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참 평화입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간직하며 얻을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가이사가 주는 평화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평화하고 다르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화하고 오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후부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그래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어떤 통계에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죠. 인류 역사 5천년 동안에 이 땅에 진정으로 평화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가 정착되었던 때는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 그 나머지 역사는 뭡니까? 이 땅 어느 구석에선가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5천년 동안 16,5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6,500번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아직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 진정한 평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 평화 말은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화를 원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평화가 우리들이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평화는 원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평화를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매일 만나서 뭐 평화회담하고, 그건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하는 회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안 되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는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서로가 자기를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를 원하니까 거기에 평화가 없어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1000년 가도요.
거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죠. 이런 결단이 없으면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세계 평화 거창합니까? 크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계 평화는요, 나와 내 의익과의 관계의 평화만, 이것만 이루어지면 세계 평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점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줄을 쫙 꺼놓으면 이게 선이라고 보지만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점입니다. 점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 희생을 각오한다면, 노력한다면 그 평화 이루어지죠. 우리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의 평화는 요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고에서 나토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그런 명분입니다. 평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제가 여기서 누가 저 유고의 잘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입니다. 다 자기 쪽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데 사람이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게 어떻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보면 십자가로 막힌담을 허물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십자가로 사람과 사이,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었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평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부터 나오지 않는 곳에는 그건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참 평화는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을 죽이는데 1불이 안 들었다 그러죠. 75센트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는 한 사람 죽이는데 전비가 한 3000불 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차 대전 때는 한 2만 불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참 의미가 자꾸 희석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에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뭐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과 희생입니다. 고난과 희생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의 대가는 치르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희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은 정말 글자 그대로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의 문제. 이거 여러분, 부부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 때문이,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입니다.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 민족, 민족 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못 보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굴 보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를 보게 하는, 십자가는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상대방의 희생만을 요구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여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그곳에 정말 평화가 깃들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깨져버린다면 이건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평화예요.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하늘의 평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이 휩싸였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죠.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 자기 고난과 희생을 집어넣음으로써 나 얻을 수 있는 그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곳에는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결과를 살펴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선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명령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 제자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선교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선교의 사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의 공식적인 첫 번째 만남에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까지 선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렇게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없어요. 지금 제자들하고 첫 번째 맞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에다 하는 것은 이것을 상투적인 인사로 쳐놓고 보더라도 평강이 있을 줄 아다는 건 인사 아닙니까? 인사니까 그건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선교 안 해도 됩니까? 이 말씀 중에서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가치, 가치. 오늘 교회의 문제가 이 가치라고, 가치의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가치라고 하는 신앙, 가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목적과 방법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대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게, 똑같은 목적으로 너희를 보내고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보낸다는 것. 목적과 방법이 같으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목적과 방법이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그리고 사신 것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가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가치, 똑같이 가치.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같이. 저는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 거의 한 30년 전쯤 돼서, 30년 전을 옛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때 제가 한번 그 염색 공장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제가 거기서 염료실에서 한번 일했던 적이 있는데, 염료는 그 옷감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료를 이제 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아주 조금까지, 그램, 뭐, 0.몇 그램까지 따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면은 그 색깔이 다 같이 나오는데, 뭐 졸았다든지 조금 실수했다든지 해가지고 눈금을 잘못 보고 한쪽 염료가 더 들어가 버리면은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방법,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 이 목적과 이 방법.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방법이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과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너무 목적이 많고 너무 방법이 많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한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목적 하나만 가지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늘 교회가 이 십자가만 지면 되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다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이 또 있고 무슨 방법이 또 있습니까?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적과 너무 방법을 많이 생각해내요. 여러분, 그거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면 돼요.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십자가 하나면 돼요.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십자가 위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과 희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과 희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면, 내 신앙을 세우면, 모든 것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 위에 뭘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방법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신이 많다. 신. 그렇죠? 신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이 많다는 것은 참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신이 많다는 것은 참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말하죠. 우리가 다른 신 말합니까? 비슷한 신 말합니까? 하나예요. 하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 성경적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나면 돼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생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 그것은 지푸라기 신앙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자기 희생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가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게 우리에게는 목적이 하나면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하나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희생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철저하게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이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치는 사람, 정말 이렇게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자기 투쟁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물론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예수님이 가르침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지 못할 때는 정말 자기를 질책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이 갇힘이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죠. 그렇죠? 아무런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부활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결과인 진정한 평강,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입니다. 고난과 희생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는 곳에 세워진 것은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십자가 위에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고난과 자기 희생 위에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적도 한 가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한 가지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만을 필요 없어요. 방법 여러 가지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하나면 되고요, 십자가를 지는 그 방법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목적이 그렇게 많았고 사도 바울에게 무슨 방법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너무 사람들이 많은 목적과 많은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옛날과 지금이나 다른 것은 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같이, 희생의 삶을 사신 것 같이, 죽으신 것 같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선교의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고상과 고난과 희생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입이 만 개가 있다 한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같이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방법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생각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고난과 희생 위에 우리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것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